안녕하세요. 성동 낭만TV 보이는 라디오 미더클럽 성동의 소리 김목진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음력 3월 23일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음 주가 절기상 이파라고 하지요. 이파란 초여름을 뜻하므로 초여름의 문턱에서 녹음방초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을 맞아서 나들이하기 좋은 상춘 시절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은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의 근원을 찾아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생활 전선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대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폭넓은 자세로 성찰해 보시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위해 가화마한 세상을 실천하는 교훈의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이달에는 1922년 소파 방장환 선생이 색동회라는 어린이 재단을 설립한 지 올해로 102주년이 된 어린이들의 달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며 꿈과 희망으로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노래 듣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봄날은 간다. 이 곡은 1954년 6.25 사변 이후 시리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애환을 달래주며 환영을 받은 그 당시의 인기곡, 원곡의 주인공 백설이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은 간다. 이달 가정의 달은 어버이 달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날이란
1907년 미국에서 한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나누어 준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어머니 날로 지정한 지 올해로 68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효를 중시하는 전통적 효사상으로 미덕을 기리는 도덕적 윤리로서 경로효친 사상의 나라입니다. 평소에 부모님 은혜에 표현을 못했다면 이달만큼은 부모님께 마음을 담아서 효성을 실천하는 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가족화로 퇴색되어가는 것이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게 어른을 봉양하는 경로사상을 고취시켜 훈육의 덕담으로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부른 말이 엄마가 아니던가요? 우리는 그만큼 어머니를 의지하고 자라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던가요? 인생에서 가장 큰 인연이란 아마도 부모님과의 인연이 아닐까 합니다. 부모님과의 값진 추억이나 그 애틋했던 그리움이란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잊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달 어머니 날만큼은 자손들로부터 공경을 받기보다는 돌아가신 부모님 은혜에 더욱 깊은 감회로, 더욱 값진 미덕의 정으로 지난 날을 한 번쯤 생각해보미 어떨까 합니다. 네, 이곳에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1940년 가수 진박남이 녹음실에서 신곡 취업 준비 중에 어머님의 부고를 받고 더욱 애절한 심정으로 불렀다는 곡 불려지는 옵니다. 원곡 진박남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상 가시는 길 그리도 급하소서. 이국에 우는 자식 내 몰라라 가셨나요. 그리워라 어머님을. 끝끝내 못 배웠고 산소에 풀어져 한없이 웁니다. 다음은 복지관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리운 가족에게 영상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편지는 낭만을 싣고 라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자분들께는 상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이용회원분들께서는 5월 17일 금요일까지 2층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복지관에서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달 가정의 달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장래를 걸머질 청소년들은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가치관만이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만이 밝은 사회를 이루게 되고 경로사상이 바로 서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음악 감상하시겠습니다. 1964년 반야월 작사 손목인 작곡의 아빠의 청춘 오길딱의 원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아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역할인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hey!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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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아 없으면 상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 몰라 보고 황소고지 부리다가 금코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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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이달은 가장의 달이면서 종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성현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중생이 차별 없는 삶이 되도록 자비로움을 강조하신 석가모니 불이 탄생하신 뜻깊은 봉축의 달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8년 팔도를 맞은 종로 견기동 조계사와 전국 5천여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과 연등 행사가 수많은 불자들로부터 행사가 거행된다고 합니다. 예, 꽃향기 가득한 가장의 달과 부처님 오신 달을 맞아서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면서 불자님들 성불하시기 바라고 생동감 넘치는 상춘 시절에 체력 보강하시기 바라면서 단기 4357년 불기 2568년 음력 3월 21일 3일 양력 5월 1일 성동 낭만 TV 보이는 라디오 성동 미디어 클럽 성동에서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차장 편집 연출의 이주현, 원고 제작 진행의 김목진, 성동의 소리였습니다.